오늘 저희 집에서 놀자 했는데 이거 마치고 다른 학원 가야 돼 갖고 네 힘들다고 했어? 다른 학원 갔는데 좀 많이 자, 그래서 아홉 개가 나오는데요. 어려웠거나 뭐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을까요? 한두 문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네. 또 뭐가 기억에 남을까? 선생님, 제 셀이에요? 형이다. 그래. 오케이. 이제 6학년. 오케이. 나는 좋은 저희 식습관을 학교에 갖고 있지 6학년이래요. 않아요. 그래서 뭐? I don't have. 굿 이팅 해빗스. 만약에 내가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I have good eating habits. 이제 뉴한테 물어볼 거야. 이제는 너는 좋은 식습관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good eating habits? 좋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식습관 안 좋다 했으니까 몸에 좋은 건안 좋아한다 그러고 몸에 나쁜 건 좋아한다 하겠죠. 그래서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오케이. 그러면 베지터블스도 아주 정확하게 잘 발음했고 쓰기도 잘 했어요. 쓰기도 베지터블스 잘 썼네요. 만약에 내가 채소를 좋아하면 I like vegetables. 너 채소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종류가 하여튼 뭐 일단 뭐 아무거나 대답해봐. 만약에 좋아한다면 Yes, I do like 그렇죠. Yes, I do 하면 되겠지. Yes, I am 하면 안 돼. Yes, I am vegetables 하면 안 되지. 난 채소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걸 고른다니까? 응?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채소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안 좋아하는 채소들, 채소 종류도 쭉 나옵니다.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여기 캐럿, 안녕하세요. 어니언, 머쉬룸 전부 다 무슨 씨고? 그렇죠. 이름 씨죠. 무엇에 대한 대답인가? 이름 씨고 전부 다 뭐의 한 종류다? 음식 중에서도 베지터블스의 한 종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나는 생선도 안 좋아해. Also?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도대체 뭐 먹고 사냐? 계속해서 난 연어는 좋아해. I like salmon. 그렇지만 But I don't like other. 그렇지, other fish. 잘했고요. I don't like other fish. other fish는 좋아하지 않아.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좋아하네요.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패스트푸드 종류 쭉 얘기하겠죠. 그래서,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또 콜라 사이다 같은 거 좋아해. I like soft drinks too. 오케이. 이 모양이니까 건강하겠어, 안 건강하겠어?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래죠. 그래서 I may not very I may not be very healthy. TH가 있으니까 th 하고요. Y가 이순에서 th,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B가 있어야 되는 이유 얘기했죠. healthy의 뜻이 건강하니야, 건강하다야. 무슨 씨라서. 자기가 건강하다라는 하다시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필요하다 했죠? 오케이. may의 뜻은? 뭐뭐 X. may not의 뜻은? 누구니까? 아닐 수도 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